네, 지금 이 자리에 가세로 태안군수 나와 계십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세로입니다. 네. 이 태안의 최남단인 이 영목항에 멋진 이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도 방송 전에 잠시 올라가서 이 서해안의 이 멋있는 일몰을 감상하고 내려왔는데요. 이 전망대가 최근에 그 태안 건축문화 대상 공모 결과 가장 아름다운 공공 건물로 또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곳 영목항에 이런 전망대를 짓게 된 이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태안은 우리 대한민국 서해상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면도 영목항은 우리 태안의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고 또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허리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에 풍요와 융성과 또 희망의 멋진 돛대를 올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서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터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전망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체면은 모형이 좀 밋밋하고 그래서 해당원을 청상화할 수 있는 감각적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 시켜봤고요. 올라가서 보시면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사면 다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높이를 견주어 보면은 아파트 약 한 22층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우리 태안반도의 남단 관문에 위치해서 우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로도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루에 약 한 2,50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목항 전망대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도 참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영목항 전망대 외에도 태안에서 꼭 가봐야 한다 하는 관광지 있을까요? 태안에서 가보실 곳은 너무 많죠. 우선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고남의 패총박물관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시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조 일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꽃의 해수욕장과 바로 인근에 안면성이 울창이 드리워진 안면도 수양림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고 그리고 백사장의 항구 그리고 길을 건너면은 몽산포, 만리포 여러 가지 해안과 바다 그리고 항구와 포가 이어져 있는 그야말로 태안 반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풍광과 수려한 경치가 즐비하죠. 네. 교수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7월 1일부터는 뭐 만리포, 꽃지, 몽산포를 비롯해서 이 태안 지역의 27개 해수욕장들이 다 이제 일제히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사실상 종식된 이후에 네. 처음 맞는 또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남다른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이전에 1년에 약 한 1,200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1,700만 명이 오셨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약 한 2,000만 명 정도가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을 최대한 특색을 살리면서 우리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하고 또 4년 만에 야간 개장을 합니다. 단순한 야간 개장이 아니고 바스킹도 할 수 있고 또 차 없는 거리에서 각종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연포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19번째 맞이하는 모래조각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몽산포 또는 꽃지, 하감포 각 해수욕장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우리 태안은 전국에서 울산과 함께 금년도에 친화동물, 반려친화동물이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더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손님 대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같은 태안군 발전 산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교통망 확충 같은 계획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안은 충청남도와 정부와 함께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자 약 1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는 것은 우리 태안에서는 해상풍력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해양치유잔지도 지금 준비를 박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태안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태안이 다 좋은데 접근성이 약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태안에 고속도로와 철도도 연결을 시켜야 하고 또 이것도 국가에서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가로림만을 이어내는 교량, 즉 국도 38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 있는 경렬 비열 때도 국가가 현재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태안의 섬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광가치도 높이고 또 국토의 영토의 시대적 지배도 가능하고 어업의 전진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뭐 소개해 주셨던 그런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예정대로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태안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